CBI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액면 병합, 뭐 주식 병합 이런 거 하면서 그 유통 주식 수량을 줄여버리고 감자를 한 이후에 주가를 갖다 엄청나게 뛰어버린 다음 폭락시키는 그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언제나 그 세력들에게는 든든한 조력자 같은 존재들이 있죠. 뭐 투자 조합이 됐던 간에 뭐 어땠던 간에 뭐 펀드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오늘은 하나인 그로스 앤 밸류라는 곳을 갖다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구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거 제가 그 종목 하나 공유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게시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5.8%까지 상승을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장마감 시황이나 그 다음에 회원전용 프리미엄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등급에 해당되는 거 하나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 대비해서 상당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로스 앤 밸류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는 투자조합 그리고 펀드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여기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산 유동화, 상장사 스몰캡 구조와 딜, 뭐 해외 펀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인산말에 이호준이라는 요분이 이렇게 나와서 당사는 회사의 미래를 단기간의 실적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과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이제 구조화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펀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퍼포먼스라고 나와 있는데 퍼포먼스 여기 보면은 1호 조합은 비덴트에다 투자를 했고 2호 조합도 비덴트에다 투자를 했죠. 15년도 12월 11일부터 기간이 원영식님이 이제 움직였던 그런 초록빛 움직였던 기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가에 뭐 이렇게 했는데 3,130원에 PB 인수했다. 뭐한 달간 1,080%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어디 좀 리딩방 비슷한 데서 홍보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뭐 어쨌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지금 뭐 거래 정지 당한 거다 아실 거고요. 그죠? 자, 3545, 35 에이프로젠 KIC 유명한 회사죠. 여기도 엄청나게 물려 계실 거고 두 달간 뭐972% 상승. 거의 투자의 신이에요. 한 달간 256% 상승. 4호조합, 세원. 이거는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폴라리스 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폴라리스 라인과 셀바스 AI 부분도 세력주이고, 거기에 주가들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56호 보겠습니다. 5호, WI. 우리 좀 많이 봤죠. 어반 리튬에서 최근에 사명을 변경한 리튬 포어스. 리튬 포어스,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포스와 WI가 이제 리튬 테마로 탈수 있게 됐던 원동력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한번 정도 시세를 한번 탄 적이 있었다. 이 아이텍이라는 회사 보시면은 요거 줄기세포로 엮여가지고 또 주가의 등락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달간에 뭐313% 상승을 했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 그래서 아이텍에 대해서 잠깐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18년 8월 14일 요 비슷한 시기에 투자는 들어간 시기에 삼성제약과 제맨컴퍼니가 있어요. 삼성제약과 제맨컴퍼니 얼마 전에 넥스턴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CMG 제약이랑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또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들어갔고 제낙스, 아이텍, 하한가, 뭐 줄기세포주, 첨생보통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줄기세포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8호조합을 봤더니 785가 넥스트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또 CBA에 들어갔어요. 200%, 248%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금 HLB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다. HLB도 역시나 세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낙스 나와 있죠? 제낙스 이거는 요기에 대해서 요거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거 아까 보시면은 망했고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상장 폐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좀 과대 광고 비슷하게 하는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A 네트워크스 요거는 또 어디냐라고 하면은 아이윈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세원과 함께 셀바스 AI 엮여서 테마 돌리면서 진행을 하는 중. 자, 재무제표 보실 허위 기재 나노캠텍 제낙스 과징금 제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제낙스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IA 네트워크스는 여기 보이시죠? IN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모습. 12호, 11호, 인스코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종목이죠? 인스코비 종목. 그 다음에 골든 센츄리. 골든 센츄리도 최근에 엄청나게 뭐 거래 정지도 한번 당했다가 풀렸다, 당했다, 풀렸다 하는 거. 여기 보시면 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날짜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 금융감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버거워지는 거죠, 사실. 수익을 내기가. 자, 인콘까지 나왔습니다, 인콘. 투자 시기 보시면 6월 26일인데, 아까 보셨죠?
19년도, 18년도, 뭐 17년도, 15년도 이럴 때까지는 날짜가 표시가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딱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조합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로이스 앤 빌류 청보산업 M&A지를 한다. 20년 6월까지만 퍼포먼스가 나와 있고 20년 12월 1일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청보산업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CBI 요 회사입니다. CBI 회사. 그로스 앤 밸류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그로스 앤 밸류 테크놀로지스로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갖다가 상장을 시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GMVT라는 것을 갖다 상장을 한 후에 블록체인 파이낸셜 플랫폼이라는 신규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뭐 빗썸 여러가지 걸리면서 이것도 뭐 자유자재로 안 됐겠죠. 그리고 휴센텍 그 인트로메딕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막혀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요렇게 간략하게 보시면은 요 CBI라는 곳이 이렇게 대한그린 파워, 그 다음에 그로스 앤 밸류를 통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스 앤 밸류는 CBI 투자한과 동시에 그로스 앤 밸류 테크놀로지를 통해가지고 빗썸 자회사나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가상화폐를 갖다가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여기 나머지는 보시죠? 여기 아까 투자자 업종에 있었던 세원, 그 다음에 여기 아이윈 플러스 IA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다. 그로스앤밸류 청보산업 M&A 진두지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2020년 12월 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13호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CBI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베어링이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자동차 용품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뭐 키네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상장된 제약회사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옵토팩, 그 다음에 동원, 그 다음 뭐 나라 KIC 이게 에이프로젠 KIC잖아요. 세븐스타웍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비덴튼가 버킷스튜디오인가 그 전에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AT 테크놀로지 이거는 AT 세미콘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원종합 개발. 이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뉴스를 갖다가 계속 홈페이지에서 나열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 전부들 다 뽑아보면은 한때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BI로 넘어가 보니까 지금 임원진에 이 이호준이란 분 계시죠. 아까 그 그로스 앤 밸류 여기 디벨로먼트 뭐 부회장,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CBI에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근데 CBI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생산이사, 영업이사 요 두 분 빼고는 없죠. 그리고 임원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재직을 한 기간도 요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최근에 보면은 다 변경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산부 수석 판사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고요. 눈에 띄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싸이월드 Z 대표이사 싸이월드, 싸이월드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요건 뒤에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CBI가 DGP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DGP라는 곳도 같이 키네타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그 상장회사에 들어갔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그로스 앤 밸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비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의외의 사람들 뭐 다음 사업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력 사업에서 좀처럼 흑자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이 회사에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재건이 선봉적으로 참여해서다. 싸이월드 Z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에 대해서 이어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인트로메딕이 원래는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인트로메딕이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부터 싸이월드가 공중에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상화폐 발행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호응을 받지 못했던 상황.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인트로메딕의 재무제표를 보면 CBI에 대한 지분을 2.79% 가지고 있고 싸이월드 Z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CBI를 가지고 있고 싸이월드 Z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CBI 내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인트로메딕에 있었던 그런 테마를 갖다가 CBI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인트로메딕이 21년 12월 17일 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통해 가지고 싸이월드 얼라이언스 조합을 갖다가 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주고 취득을 합니다. 요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 CBI 재무제표거든요. CBI 재무제표에 여기 보시면 그로스 앤 밸류 13호 투자 조합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싸이월드 얼라이언스 조합이 이렇게 3.87%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어디 누가 들어왔느냐? 싸이월드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이월드 Z. 아까 그 50억 정도 받은 자금을 갖다가 뭐 여기에 투자를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싸이월드 Z에 대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채무증권 싸이월드 Z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대한그린 파워 주식회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키네타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상장을 하니 많이 했었던 그 제약회사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치드권가 보세요. 치드권가 여기 보시면 대한그린파워는 요렇게 135억 정도의 취득을 했는데 결국에는 차익이 161억 정도, 30몇억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요거는 최근에 팔았죠. 일부분은 팔았던 것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네타이는 172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장부 금액이 보시면 전기말보다 더 못해요.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투자한 금액을 갖다가 여기서 키네타에서 회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이 주가 등락해서 탈출하는 데 쓰인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취득원가가 328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는 남아있는 게 21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쨌든 110억 정도 손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주가 차익을 더 볼 수 있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싸이월드, 비싼 브리또 원래가 맞선을 했다. 도토리 에어드롭도 브리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고가 23년 6월 14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싸이월드 Z를 통해가지고 CBI는 무언가 띄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점점 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CBI, 대한그린파워 이런 식으로 CBI와 대한그린파워가 유로와 함께 키네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장부금액 엉망인 거 보이시죠? 물론 초반에 CBI가 이제 키네타에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 회사는 차이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트로메딕이 싸이월드 얼라이언스를 통해가지고 싸이월드 Z를 갖다가 인수를 했고 이 싸이월드 Z가 결국에는 CBI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빗썸 자회사와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그루스앤빌 테크놀로지 뭐 GN 뭐뭐 하는 화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일부분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엮여있고 다른 쪽의 일부분과 또 섞여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테마를 갖다가 한쪽 면만 듣고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런 종목 덥석 사면은 지금 뭐 CBI 박살나는 거, 그 다음 대한그린파워 박살나는 거, 유로 박살나는 것처럼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사실 한 번 정도의 투기성 자금으로 인한 운은 맞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게 얼마나 맞아 들어가 있어요. 그죠? 폴라리스 세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셀바스 아이민 뭐 IA 엄청나게 등락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심하실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 진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누적 수익률이 상당해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들이랑 매도하는 시점에 대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거 솔직하게 이거 남겨드리는 겁니다. 한 종목당 5만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10종목 정도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여기 종목 돌아간 거 보시면 20종목이 넘게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은 거의 한 2000%가 넘어가고 이거를 뭐 나누기 10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서 난 수익으로 추매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여유롭고 그리고 이제 정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010-4892-6801로 가디언즈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를 모십니다. VIP 이 많은 모든 강좌를 갖다가 1년에 500만 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VIP 같은 경우에는 꼭 10% 수익률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의 정리를 했었던 그 수익률들이 목표가에서 지금 76%, 뭐 42%, 47%, 37%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가디언즈 멤버십을 하면서 10% 목표의 익절도 좋지만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늘려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VIP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에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이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BI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액면병합, 뭐 주식병합 이런 거 하면서 그 유통주식 수량을 줄여버리고 감자를 한 이후에 주가를 갖다 엄청나게 뛰어버린 다음 폭락시키는 그런 식으로 요 구간은 다시금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테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원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치를 갖다가 쭉 이어서 가다 보면 아직까지 여기는 가치 가격의 상단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한계 기업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떤 테마를 통해서 이까지 올라갔지만 이거는 결국 이렇게 다시 무너진다. 이 부분이 아마도 키네타가 맞을 겁니다. 키네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싸이월드 부분 얘기도 한번 터트리겠죠. 터트린다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계 기업이니까 뭐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싸이월드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초창기에나 뭐 사진첩 살아난다고 막 그랬지만 지금 와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대한그림파워 DGP. DGP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DGP도 여기 액면 병합하면서 이렇게 주가 차이 보고 여기서 이탈할 사람들은 대부분 이탈을 했다.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무언가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DGP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메타비티 이런 쪽을 보니까 메타비티라는 곳은 또 교육 플랫폼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플랫폼으로 한번 엮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홀라이즈 세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엔 빠지는 상황. 아이윈 플러스. 아이윈 플러스 역시도 마찬가지. 과거에 이렇게 테마를 시세를 조정했을 때 이외에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지를 못한다.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로스 앤 밸류가 들어가서 협력을 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워렌 버핏식의 안전마진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이 뭐 우량주는 급등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량주 급등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올려드린 광고에서 보신 그 누적수익 내역 보시면은 단기간에 뭐 석 달에 일주일 동안 연달아서 세 개 종목이 익절이 된 경우도 있어요. 하루하루 세 개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기간 보내셨으면 아까 누적수익률 보셨죠? 누적수익률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걸로 가셔야죠. 그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 샀다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올라오는 거 사셔야지 위에서 고점 잡고 밑으로 계속 처박히는 거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거 사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건강상하고 큰돈 잃고 못 버팁니다. 이거 자금이 크면 클수록 더 못 버텨요. 그러니까 펀드매니저 자격이 있는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에게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투자조합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투자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주식 쪽으로는 문외한인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